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여러분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와. 신입생 입학식 안내. 지금 시네아 주머니가 필요한데 제가 놓친 게 하나가 있어. 저 뭐가 준비가 안 된 겁니까 지금? 큰일 났어.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구독 좋아요 빵. 특정이야 특정. 제가 지금 국민이가 한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혼자서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차례도 썼자. 근데 재밌는 거 있어. 기읒, 니을, 지읒, 치읒, 시옷이 다 거꾸로 적혀 있어. 이게 왼손잡이라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샤프 전용 샤프를 샀거든요. 왼손잡이 전용 샤프. 한번 해봐봐. 오른손잡이 전용 또 연습하려고 하나 샀거든요. 단거 아니고 그냥 좋더라고요.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왼손과 오른손 둘 다 연습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카메라를 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와. 신입생 입학식 안내. 드디어 입학? 믿기지가 않는데. 3월 4일 10시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날 바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지금 순서가 있어요. 학교 반도 소개해주고 인사도 하고 급식 먹고 하는데 공부를 하진 않는데 지금 시네아 주머니가 필요한데 제가 놓친 게 하나가 있어. 저 뭐가 준비가 안 된 겁니까 지금? 큰일 났어. 이걸 놓치다니. 아니 시네아 가방 준비했는데 시네아를 준비 안 했어. 주머니는 있으나 시네아가 없습니다. 국민 너 맨발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즘 수원에 핫한 곳이 생겼더라고요. 거길 한번 가보시죠. 지금 근데 방금 전에 제가 특별한 걸 받았거든요. 뭐예요? 10만원! 할머니가 너 입학한다고 10만원 주셨어. 이걸로 너 가서 사고 싶은 거 다 사. 일단 가시죠. 이 지금 평일인데 수원의 한 명소라 그런가요? 지금 이미 차가 꽉 찼거든요. 아니요 지금 평일에 만차라고요? 평일이고 지금 어중간한 시간인데 만차. 와 지금 도착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리도 겨우 잡고 지금 음식 하나 시켰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사람 많은데 도대체 어디 온 겁니까? 여기가 지금 스타필드 수원점. 여기 이거 별다방. 이거 진짜 높아요. 높이도 보세요. 높이 보세요. 장난 아니야. 우와 봄이 지금 선글라스까지 벗고 지금 관람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여기 보면 책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 말친책 없나요? 말친책? 검색해봐요. 검색하는 데 있던데. 어 진짜? 한번 찾아볼까? 짜자잔. 뭐야? 스마트폰 3권 새로 나왔는데 재고가 없대요. 너무 인기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빨리 재고 넣어주세요. 지금 3권. 다른 거는 다 지금 재고가 있어요. 지금. 그니까 진짜 높긴 하네. 와 지금 밑에서 보는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아니 근데 실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엄청 더 커 보이긴 했는데 그렇게 크진 않아. 지금 화면빨이다 이런 겁니까 지금? 잠깐 여기 보면 신입학생 이렇게 만드는 거네. 귀엽다. 근데 저희 입학 준비 선물이랑 맞나요 이게? 지금 여기 실내화 같은 게 있는데요? 저기요. 학교에 이거 신고 가면 인싸대요 지금. 그리고 신발 크기도 안 맞아. 이거 너무 커요 지금. 여기 짱구. 국민이 원래 옛날 때 짱구 닮았다고 그랬어. 너무 귀여운데 이거? 여기에 키링 만들기가 있거든요. 마음에 드는 키링을 고르고 이런 이름표도 이 학교 가니까 이게 이름표 링도 마음에 드는 색 고를 수 있어요. 귀엽기는 한데 아니, 너무 비싸요. 이거 두 개만 들어가도 만 원이에요. 만 원. 다른 데로 가보겠습니다. 이 인형도 너무 귀여운데? 가방에 인형 아닙니까 인형? 이게 국민이가 뽑기로 뽑은 인형이거든요. 이 가방 많으니까 인형 또 하나 살까? 가방에 어울리는 인형을 하나 네가 골라보자. 지금 애들 귀여운 거 보세요. 아니 얘네가 인형이 진짜 진짜 귀여워. 국민아 얘 안 귀여워? 아 국민이 지금 굉장히 하찮게 생긴 아이를 골랐거든요. 또 하찮게 생기지 않았어요? 귀여울 수도 있죠. 아니 하찮게 귀엽다는 거죠. 특이하게 생겼네요. 지금 무인양품인데 이런 거를 사서 이렇게 꾸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쁘죠? 아 가방을 꾸밀 수 있어요? 네 신발도 그렇고 이걸 꾸밀 수 있어. 지금 꾸민 걸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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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지 않아요? 우리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필통도 꾸밀 수 있는데요? 이거 필통 이거 하는 거 어때요? 괜찮죠? 괜찮은데? 야, 여러분 필통을 이런 식으로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정해야 되거든요. 지금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국민이 뭐 할 거야? 거의 혁신의 파란색으로. 국민이 색감이 좋거든요? 오. 여름 컨셉인데 좀? 구성이 딱 지금 오. 알파벳도 만들 수 있어요. 글자도 만들 수 있고 영어도 있고 한글도 있고. 국민이가 지금 골랐거든요? 근데 이름 안 넣습니까? 아, 한글로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국민 여기 올려놔봐 네 거에다가. 이쁜데요? 이거 한번 이제 제대로 붙여봅시다. 지금 금액이 32,500원. 진짜 비싼 필통인데 약간 충격적인. 지금 다리미로 작품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국민이만의 지금 필통을 구매했는데 최고의 필통 32,500원. 최고의 필통의 최고의 가격 한번 보여주세요 국민. 짜잔. 어?
진짜 귀엽다 근데. 국민이만을 위한 필통. 이제 드디어 실내화를 사러 왔는데 찾았어. 되게 생뚱맞게 서점에 있어요. 실내화 사기 전에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는데. 잘 망가지니까 너무 비싼 걸 살 필요가 없댔는데. 얘가 비싼가? 비싼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한번 발 사이즈. 다행히 이게 열려있어. 들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딱 맞는데? 괜찮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실내화가 너무 좋게 나오는데? 응. 이제 수리바퀴. 수리바퀴. 국민아 너 가방에 들고 갈래? 국민아 또 청소를 좋아하잖아요. 학교 청소하라고요? 아니 책상이에요. 책상 지우개 가루나. 괜찮은데 이거 삽시다 이거. 잠깐만요. 저희 방금 물건 사고 온 사이에 재고가 있게 바뀌었어요. 오 책이 바로 들어왔어. 지금 여기에 2번에 있거든요. 신간이네 신간. 저희 신간에 지금 네 권 넣어줬거든요. 아까 재고 없었는데 빠르게 다시 재고. 3권 스마트폰 너무 재밌어. 좋은 색깔 좋은 색깔. 잠깐만 저 베스트 아니에요? 4천만 원 베스트. 바로 밑에 우리 거. 마리아 친구들 8권. 여기 너무 위치가 너무 좋은 거. 자유선정. 마리아 친구들 8권이 여기 있습니다. 4천만 원 베스트. 그나저나 신발 가격 얼마 나왔어요? 신발 가격이 15,900원. 지금 사실 비싸다고 지금 난리 났거든요? 내가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학교 갈 준비 이제 완벽하게 된 거 같은데? 집에 가서 한번 필트봉 사이즈하고 그런 거 다 계산해보고 한번 스틸러도 넣어봅시다. 우리 특이한 게 많네. 감자빵도 팔고 있거든요? 뭐야 진짜 감자 같은 색이었어. 감자 인형이고 이거는 여기는 진짜 감자 모양의 빵입니다. 빵. 감자빵 타서 감자 풍선 받았어. 귀엽다. 집에 왔고 근데 지금 이거 빨리 뜨고 싶어가지고. 그럼 뭐 났어? 우와 얘 나왔네? 좋아하는 거. 아 좋아 이거 갖고 싶었어? 아오. 여기 뭐가 나올까 궁금하다. 그죠? 뭐야? 갈색? 도넛. 도넛 나왔다 도넛. 구미가 좋아하는 도넛. 아 그리고 구미 만든 필통 거기 필기구 들어갈지 봐야죠. 들어가는지 봅시다. 지금 대망의 너무 넉넉한데? 보세요. 얘는 되는데 지금 나는 일반 연필. 잠깐만 들어가? 딱 들어가. 딱 들어가네? 그리고 여기가 넓으니까 딱풀. 그리고 가위 다 들어가네. 성공되는 거죠? 오 됐다 됐다. 오 귀여워. 여기는 역시 책가방에는 인형을 달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신발 한번 넣어봅시다. 신발 벗어보세요. 여기 이렇게 넣어서 잠그면 돼요. 자 이제 학교 가는 어린이 한번 준비해보세요. 아 힘들다 학교 가는 안 돼, 이거 가야 돼. 분명 한번 빨리 해봐, 매봐. 가방도 메고. 신발 주머니. 믿기지가 않네. 이거 이제. 잘 가, 학교 다녀와. 잘 가요, 국민아. 아, 정말 이제 국민이가 벌써 초등학생이 된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학교 생활 잘할 수 있지? 여러분, 잘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안녕.